이 영상은 코코, 쿠마쿠마, 이현수, 기범코, 이상석, 코코, 이진수, 이진수, 준일배,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시작 중. 됐거든. 일단 숫자 오는 거 보고 배제라. 7번 들어오셨다. 뭐 7번? 반갑습니다. 김동현. 박형국입니다. 쿠커님 또, 이재성님 또, 왕호태님 또. 네, 비진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베트남 여행 영상 곧 공개합니다. 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짬날 때 찍어가지고. 자연산 소라입니다. 다들 뭐 하십니까? 금요일인데 뭐 소주 한 잔씩 했습니까? 우리 그 통영항 여기 터미널에서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비진도라고 작은 섬마을입니다. 형님들 요 좋아요 눌리는 거 있네요. 17분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두 분만 눌리셨다. 에이? 마리가? 왜 네 머리 마리가? 머리 이 정도 했으면은 솔직히 좋아요 좀 눌러주소. 구독자 1000명 되면 삭발 하나요. 1000명 갖고 삭발은 좀 빡시고. 우와, 저 지금 대만 미더우 섬이에요. 대박. 와, 희진씨 대박이다. 희진씨 저 자주 들어오시던데 리더우 진짜 좋지요? 와, 리더우가 좀 자연 뿔소라 잡아온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앞에 해녀분들한테 산 겁니다. 이거라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비진도 저 자연산 저 소라입니다. 타이동에서 석가 드셨던 과일 가게 어머니가 사진도 찍었어요. 나중에 사진 인스타 하시는가? 나중에 인스타 같은데 올리갖고 그 태그나 함에 주소 가서 좋아요 눌러드릴게. 형님 박현서님 게스트 방송 한번 하시죠. 구독자 떡상합니다. 떡상한다. 박현서 힘이 그 정도 되나? 박현서 뭐 되나? 박현서 뭐 되나? 씨. 또 생일인 거 어떻게 아저씨? 아저씨. 아셨지. 아셨지. 제일 있나?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 가지고. 와 생일은 뭐 어떻게 아셨지? 예인아. 근데 예인이는 내는 카톡 돼 있다 이거. 근데. 예인이가 네 생일 축하한다. 근데 예인이가 카톡으로는 축하한단 말은 없고 이제 와서 천천히 더 많이 들어오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다 그 비진도에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비진도라고 약간 생소하실게요. 남해 쪽에 통영 앞바다 쪽 그 비진도라고. 네. 인구 많이 없는 조용한 섬마을에 칼 무서워. 칼 자꾸 시청자들한테 들이대고 있네. 습관이 돼가지고 살려는 드릴게가. 이 소라 쫄깃쫄깃하네. 방은 민박 같은 거예요. 요 그냥 게스트하우스요. 게스트하우스인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 리더 오는 길 너무 힘들었지만 오빠들 덕분에 좋은 경험합니다. 희진 씨, 우리가 그 오빠인가? 그러면 말 편하게 해도 되나? 희진아. 리더우 진짜 좋지. 좋다니까 리더우가. 리더우 지금 날씨가 어떨란가? 물 진짜 맑고 좋더라고. 저 2주 뒤에 친구랑 네팔 갑니다. 네팔은 또 지리. 네팔은 뭐 무조건 잘한 결정이고. 반딧불은 지금 억수 부자 동네 됐을걸 우리 때문에. 땅값 높아졌나? 그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갈게요. 킹오파님 랩 한 번만요. Check it out, man. 끝? Check it out, man. 제출이 잘 지냅니다 지금. 네, 제출이는 잘 지내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야, 딱 둘이가 맞았네. 노숙 재가님하고 하나킴하고 둘 다 찌찌뽕이네. 그래 둘이 만나서 소주 한잔 하이소.
저게 저 사람 자석 멘트입니까 저게? 종아리 안 맞은지 좀 됐지요. 종아리 안 맞은지 좀 됐습니다. 종아리도 안 맞고 아가 대가리가 많이 컸어요. 걔가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네 말하고 있다 임마. 내가 뭐라 이거? 제 추리받는 거 아니야? 네 멘트 때문에 임마 하는 소리야 이거. 아니다 내가 아니다. 뭔 소리고 임마. 이분들 여자 아이디 좋아함. 아디를 여자인 거야. 근데 사진은 맞는 말이다.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여자 아이디고 여자 이름 이런 거. 맞지? 근데 MBC에서 이상한 크리에이터들 데리고 해외여행 보내는 프로하던데 드럽게 재미없더라고. 드럽게 재미없었습니까? MBC에서 뭐 하지? 아 나 저 말 마음에 든다. 드럽게 재미없더라고. 형님은 인스타 닭보검 핫한 사진이 왜 올린 거죠? 왜? 갈등거려다 참아.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 네가 올린 게 아니고. 아니 그 제가 올리긴 올렸는데 네가 올린 게 아니고 뭔데? 그 사진 자체를 만든 거는 박보검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 안 된다. 지원 저분네 누군지 알겠네. 저분 그분이네. 미쳤나. 여자분이네. 달달하게 연애하고 계시던데. 어? 누구? 누구? 이 새끼 또 들었네. 또 여자라니까 또. 아니 이분 뭐랬네. 지원. 이분 맞네. 이분이 이분이 잘떡합니다. 어 맞다 맞다. 예 근데 이분 이쁘신 것 같은데. 사진 여자로 다들 바꾸시다 헷갈리게. 저희 안 생소입니다. 저희 뭐 유튜브 채널에 뭐 98% 95%가 다 남자분. 얘네는 생일인 거는 카톡을 안 보내고. 나 중요하나 마 씨. 와고 막 생일인지 생일 뭐 카톡 받은 거 그거 잘 오지게하더라 이거. 아니 근데 얘네는 우리가 일단 한번 본 사이잖아. 그러한데 봤으면 우리는 좀 그래도 안 보이는 건가? 저 예인씨라고 우리 최초 1기 굿라이프 저 팬미팅 홍대에서 했을 때 팬미팅 저 팬클럽 1기입니다 손가락 문신 썰 좀 풀어주세요. 굿라이프라는 게 뭐 삶의 모토처럼 단어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 문구 자체를 굿라이프라는 여행기의 제목이 달기 전부터 굿라이프라는 거를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여행기도 만들고 나니까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구나. 굿라이프로 하자. 제목이 굿라이프라서 굿라이프를 생긴 게 아니고 굿라이프라는 원래 그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갖고 여행기도 이름을 제목을 굿라이프로 짓게 된 거고. 그럼 이거 일단 보여드려. 마땅히 어디? 아 핸드폰 두 대 있으면 다른 핸드폰으로 채팅을 보아라. 어, 아 난 그 네 데이터 때문에 안 했지. 아 맞나? 아 근데 제가 또 데이터가 제가 야,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빅이 알쓰거든요. 팀 아이가? 알통 누구? 알은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알은 불알 두 작품. 와. 어? 약간 대각인데. 일단 블랙 한번 드리러. 와, 52분 감사합니다. 와, 많이 들어오시네 그래도. 하이. 아, 머리카락 진짜. 아이씨 보이네 이제 뭐 이게 이제 조심해라 머리카락 맞나? 아 그러면 이렇게 길이 없다. 딴 데서 나온 거야 이거? 이렇게 길면 사람이다. 혹시 홍수 하시는 분 계신? 지금 소전 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가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늘합시다. 짠. 계하에 와이파이 있는데 방에 문을 닫으니까 잘 안 되네요. 네. 팔이 목이 잡아당한다. 이게 이 비진도 이 바닷목이가 이게. 아디다스 목입니다. 아디다스 목이. 아, 야, 대박. 야, 모기가 여기 오면서 잉거리고 그 소리가 들린단다. 아니다. 어머, 이명인 줄 알았단다. 모기 잡으려고 주변 불러보신 분. 야, 모기가 여기서 소리를 냈네. 핸드폰에 가까이 가가지고. 여기 그 스피커 쪽에 가서 날아간다. 와, 이 죽여냈네. 아디다스 목이 알지요? 순천 놀러오세요. 야 지원님이 순천 사시네. 지원님 순천하는가? 어 순천 사시네. 야 순천은 갈만하지 않나? 순천? 근데 뭐가 있나 순천에? 있지 지원씨 있다 이거. 어 근데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내 채팅이잖아. 지원씨 우리 그 순천 놀러가면 뭐 좋아요? 반갑습니다. 왜? 순천 놀러가면 좋아요? 뭔데? 순천 놀러가면은 가이드 해주십니까? 뭐 가이드 해주시면은. 지훈씨 근데 요새 연애하신다고 바쁘시대. 아 맞나? 어 내 인스타를 나도 보거든. 아 사진 봤네. 연애하시디? 응? 연애하셔? 사랑하시지. 달달하시더라. 남자친구분도
근자가이 뭐 인물도 좋으시던데. 아 맞나. 남 연애한다는데 목소리가 다운되는 이유는 뭡니까? 야이씨. 와 넘어갔네. 왜 뭐랬는데? 방금 이 예인님이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단다. 어? 예인이? 네가 샤 그렇게 눈치를 쳐주니까 임마. 예인씨 그지 뭐 아이 그래 그 하... 요 아까 방송 보시던 우리 굿라이프 팬클럽 1기 이 예인씨라고. 아 또 이 뭐고 이거? 이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엔 오늘 임마 생일이거든요. 내일이 아, 어제 어제 카톡으로 또 고세 또 생일 선물 보냈네. 아, 야가 예. 이래 짠대가리를 굴립니다. 아니 내 이렇게 할 줄 야가 뭐, 이래 계산적인 생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인 씨한테 나도 생일 선물 한번 보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받은 게 아니고? 어 받은 적은 없다 한 번도. 맞아요 주셨었어요 돌고 돌기. 아 네가 예인 씨한테 뭐 생일 선물 줬네 진짜. 아 그래 내가 뭐 생일 선물 주는 것 같다. 내 뭐 줬어요? 뭐 내 뭐 줬디까? 일기팽이 줬어. 계획이래. 계획 줬다. 계획 줬다고? 응. 계획이면 돈이 좀 들긴데. 최소 2만 원 넘을 긴데. 돈 좀 되나? 와 가격이 좀 있는데. 아이 안 바뀌네. 행님들 장부 있는 거 아닌가? 초장력 있죠. 초장이 요 비진도 자연산 초장입니다. 동혁 형님 혹시 예전에 연산동 사이버리아에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남포동에 있는 사이버리아는 옛날에 친구가 했던 부모님이 했던 게임방이라서 몇 번 가긴 했는데 연산동은 제가 뭐 잘 네팔, 터키, 일본, 대만 7번 정도고. 와. 근데 뭐 부족하다. 이 더 봐라. 10번 찍고 다시 온나. 와. 이 뭐 하는 새끼냐. 와. 아니 7번 사실은 명함 못 낸다. 에이, 뭘 명함. 10번은 내 장난아. 야. 어? 이게 뭔 경우입니까? 그게 무슨 뭔데? 더 보고 7번 봤는데. 도둑도 그래. 와 형님들 라이브 기다렸는데 진짜. 현서님 비키니 39번 맞습니다. 아 더 빨리 뭐라고? 더 빨리 한 100번은 먹고 오셔야지. 아 그거 그래. 어떻게 찍은 건데요 그거 좀 더 보십시오. 그거는 아 그건 100번 찍어라. 짱구 박사님 근데 못 보던 분인데. 짱구 박사. 짱구 박사 전 비키니 69번 맞습니다. 하필 또 숫자가 6원, 하필 또 6구입니까? 노렸다. 박사님, 아, 나 39번으로 명, 39, 39번으로 명함 못 내요. 아, 박사님. 개인 소장하시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박현서 비키니에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있긴 하지요, 사실. 그건 뭐, 제작자로서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라무기 빠지네. 소라를 칼로 빼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위험하겠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예 막혀있다니까요. 보통 싸제 파는 소라랑 다르고 이거 자연산이라서 그러니까, 앞에 보호막이 익숙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망치로 깨면 원래 맞는데 젓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예, 구멍이 틈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입구를 틀어막고 있어요. 회초리로 빼시면 회초리가 없나? 회초리로 빼시면 누군데? 와 센스 좋으시네. 멘트 좋으시다. 학창시절 때 둘 중에 누가 더 인기 많았나요? 학창시절 때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봤을 때 진짜 살면서 전화번호 한 번이라도 따해본 적 있습니까? 이성한테 니 언제 있는데? 몇 번 있지? 몇 살 때? 고등학교 때도 있고 우리 둘이 그 지하철 차장에서 일단 한 번 그거는 어디? 저 우리 집에 뭐 일단? 응 거기서 고3 때 20살 때 고3 때 우리 둘이 같이 있는데 한 번 와가지고 형국 형님이 말은 잘하실 듯한데 말을 잘하실 듯한데 한 대는 없는데 한 대 저는 형국 형님 한 표. 야 지원 씨 동경 씨 한 표. 끝났다. 지원 씨 아니 근데 왜
니네 그래 전화번호 한 번이라도 따인 적 있습니까? 그 보이빌러에서 따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요? 이제 뭐 군대 간다고 얼마 안 남았지? 아니지 저기 뭐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 니 언제 번호 딴 거야? 딴 거 여자가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만한 내랑 고3이었고 스무 살 때 아니었나? 스무 살 때였고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뭐 그랬거든요 한 살 어렸을 때 그리고 여자 둘이가 있었어요 저도 독립한데요 좀 조용히 하고 여자 둘이가 있었어요 여자 둘이 중에 한 명은 좀 작고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 둘이가 친구였어 친구 형님들 그럼 술이나 드십시오 아니 짱구 박사 짱구 박사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근데 둘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이 귀여운 애가 우리 둘이가 있는데 왔는기라 자고 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라 얘한테 갑자기 가드만 저기요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러는 귀로 스무 살 때면 그런 말 때 얘기를 아 좀 추억 가르쳐 합시다 아 좀 들어보소 아 그 맞다 그 추억 가르쳐 합시다 그 이러고 임마 당황하면서 막 사시나무 돌듯이 마들발로 떠올려 난생 처음 여자랑 대면하니까 아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뭐 밑에서 뭐 오줌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아가 막 어찌할 줄 모르는기라 진질질 싸내기라 그래갖고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를 찍어줬다고 야 그 귀여운 애한테 전화번호를 찍어줬다고 근데 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다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내한테 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네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다 아이가 그게 결론이지 근데 그거는 말하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 일단 해보자 아니 초치로 아니 야 지금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날 대변해준다고 했을 때 눈치 다 깠다 이미 바보야 아니 됐고 여러분은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보고 계십니다 마 고마워 방송 그만하자 얘 1년 안에 없어요 얘 1년 안에 없어요 9797이 뭔 뜻인데 근데 계속 9797 하시던데 구질구질 뭔 뜻이지? 구질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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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올라가 우리 머리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있다 이거 38분 계시는데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하니까 채팅 되게 많이 치신다 공격적이시네 되게 뭐 우리 뭐 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갈고리 오셨는가 아 뭐야 지원씨 뭐고 저 사실 태환님 보고 굴라이프 빠졌단다 마 나가라 아 근데 진짜 나가라 아, 그 일단은 저희가 순천은 그냥 뭐 다음 생에 갈 일 없고 갈 일 없고 순천이라는 말만 순천하면은 형 눈치 없게 형 그럼 여수로 오세요 누피야 좀 가마 좀 저 구석에 좀 잠깐 있어봐라 누피야 야 이 누피야 아 근데 동혁 오빠가 볼수록 잘생겼어요 지원씨 저는 또 순천을 또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순천 좋지 순천은 갈만하지 순천에 볼 게 많고 뭐 야 괜찮지 잠깐만 태화했다가 또 누구는 저는 태화보다 제슈리 근데 일단 네 이름은 없다. 내 이름만 안 나왔네. 그렇지. 그러니까 니는 지금 니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노씨 머리는 덩크려지고 뭔데 뭐 나레이션이가. 근데 나는 형구 오빠. 어디? 못 봤는데. 저 위에. 짱구 박사가. 어 짱구 박사. 짱구 박사가 나는 형구 오빠. 그 뒤에 덜렁덜렁. 야이 박사야 짱구 박사야 와 진짜 여기 형님들 근데 요 잠깐 한번 해우소 한번 갔다 와도 됩니까? 해우소 가서 잠깐 멘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많이 공기 가지고 아 해우소 갔다가 제가 대타로 팬들 중에 내 팬이 하나도 없네 수지 아 수지구나 예인씨가 섭섭하네 아. 나가면 뒷담화 시작합시다 이라네 빨리 나가 이상한 니 형국님 뒤끝 있나요? 없어요. 뒤끝은 없습니다. 아니 뒤끝 없어요. 뒤끝 없지. 아 뒤끝 없지. 내가 다 말하고 있다 이만 덕분에 내가 뒤끝도.
오늘 자면서 분명히 아이디 기억하고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뒤끝 장난 아닙니다. 뒤끝이 많이 셉니다 진짜. 일단은 짱구 박사랑 루피 이런 분들은 찍혔습니다 이미. 찍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찍힌 겁니다 그건. 어우 잭가님. 잭가님도 그렇고 아시네. 그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가 삐끼거든요 얘가. 형국이 A형입니다. 형국이 A형입니다 A형. 다 같은 편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 같은 편이에요. 일단 딱 여기 얼굴이 잡힌다. 다 아시죠?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네. 오시면 방. 네 제가 저는 B형이고 형국이가 A형입니다. 네. 친구가 똥을.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오래 걸리네. 네 기다리고 있대. 형국이 형님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고 임마. 아니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야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니 뭐 잘 되는 거 그런 거 없다. 아 형국이님 볼수록 매력이. 근데 잘 생겼다. 나 오면 안 되나?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와 또 형국이 없다고 또. 또 형국이 없다고. 아니 저 있을 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뭐 멘트 까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없다. 우와 박보검입니다. 예. 아니 안녕하세요. 뭔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섭섭하게.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와. 형국이 오면 그냥 멘트 좀 쳐주세요. 장전 짰네. 전혀 없다니까 진짜. 레아. 네가 없으니까. 그냥 내 혼자 있으니까. 내 혼자 방송이니까 좀 그런가. 좀 섭섭하네요. 아디다스 술 재리갖고 질투할까봐 또. 없다니까. 마음 달래준다고 또. 레알. 레알 없다. 내 계속 방송 이런 거 여행하는 거 물어봤었다. 다낭 상담해주고 진짜. 잘생겼어. 막 골수 팬입니다. 우리 헝국왕 진짜 멋있었어. 아니 서수박이 왜 이럽니까? 저 있을 때는 한마디 없더니. 좀 서수박. 고생했다. 아니? 고생했어. 뭘? 작전 짠다고 고생했다고. 작전 안 짰다니까. 깔아. 죄송합니다. 들켰습니다. 진짜 들켰어요 지금. 갑자기 적당해요 이거. 들린다. 갑자기 뭐 왜? 아니 눈치지. 아 눈치가. 아 죄송해요. 근데 이게 눈치가 들켰어요. 저 눈치 없어 말한 사람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들켰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사랑 갖고 너 이만. 그래도 광대실 눈치도 했어. 아니 들켰나? 내가 진짜 말 딱 깼는데. 근데 소리는 못 들었나? 못 들었지. 아 진짜 눈치껏? 어. 아니 대사가 조금씩 너무 오자마자 갑자기 너무 힘들던데. 근데 사실 나도 뭐야? 떠보기였는데 낚인. 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와 그래도 매를 좋아해 주는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왜 연기하기 그랬나. 아 역시 나네. 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연기를 못했고. 그리고 이게 멘트를 하나하나씩 네 연기랑은 네 연기는 괜찮았다. 너무 멘트 올렸네. 너무 갑자기 너무 올리고 너무 딴판으로 행동하니까. 갑자기 너무 뛰어주니까. 여러분 좀 이것도 이제 팬들끼리 보는 분들끼리 좀 작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눈치 게임이에요. 그래, 1회 다 올린 거지. 행인들도 얘기하네. 단합이 야, 끝 잘 됐다. 그니까. 1회 너무 올렸는데, 눈치 게임 1회. 아까 전에, 박보검이다 했던 사람이 들키고 나니까 얘기하네. 박보검 취소. 진짜다. 우와, 웃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오늘 재밌네, 되게. 누구만 재밌는 거 같은데. 저 05번이에요, 05번. 아씨 공업만 하면 너무 늙어보이는데. 저도 퇴사하고 길렀다가 홍군버스 타게 돼서 커트했어. 내일은 다들 뭐 하세요? 내일 다 출근 안 하시고 다 쉬는 날이신가? 내일은 저희는 이제 복귀하거든요. 와 12사단 유격적이야. 와 을지부대 대박. 12사단, 21사, 2사단은 알죠? 다 이제 3군단. 오! 하! 피씨! 왜? 잠깐만. 근데 여기에 목이 응?
있다. 잡아놔. 보이죠? 어? 아, 개자석이 피, 아. 마, 니 오늘 뭐, 영상 좀 만드네. 오늘 좀 되네, 뭐고. 와, 이, 아디다스 무기, 아디다스 무기. 이, 그것도 빨리 말해줘가지고. 안 올라오겠지. 아, 뭐, 오늘 또 끼 좀 부리네. 아니, 모기, 모기. 아, 그거 봐. 이걸 내가 한번 까봐. 이 진짜 너무 힘들어. 니 진짜 깔 수 있으면 까봐. 이건 내가 보겠다. 손가락 쑤시 넣는다니까. 어떡해. 도대체 뭐가 빡시다는 건지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야가 좋습니까? 아니 내가 진짜 애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봐주시고 저희 덕분에 둘이 심심할 뻔했던 술자리를 그래도 재밌게 보냈습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많이 웃었어요. 형님들 재밌었어요. 레알.